안녕하세요. 옥천참기름 마악한입니다. 2023년 햇 올뱃살이 나왔습니다. 보성 웅치 올뱃살입니다. 옛날 보리고개 때 식량이었고 먹으면 배고픔을 덜어주고 추억의 맛이 있는 간식이었던 식량 올뱃살입니다. 추석이 되기 전 처음 나오는 살이 바로 이 올뱃살입니다. 이 올뱃살로 차례를 지내죠.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좋지 않아 좀 늦게 생산이 되었습니다. 전남 보성의 지역 대표 특산품입니다. 보성 웅치 올뱃살 지리적 표시 제71호입니다. 해마다 추석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올뱃살을 생산합니다. 웅치 올뱃살은 햅쌀밥을 차례상에 올렸던 전통을 계승해 순수한 찰벼를 다 여물기 전에 수확해 전통 방식의 가마솥에서 수증기로 건조하고 햇볕에 건조해 현미로 도정한 것입니다. 드셔보신 분은 해녀마다 나오기를 기다리시죠. 가장 좋아하시는 쌀이라고 하시면서요. 일반 쌀은 밥을 해야 드실 수 있는데 이 보성 웅치 올뱃살은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 먹습니다. 입에 넣고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나는 일품 쌀입니다. 쌀 눈이 파괴되지 않아 영양소가 가득합니다. 국산 찹쌀 현미로 도정하기 때문에 특히 듬뿍 함유된 가바 아미노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당뇨병도 예방해 줍니다. 보성 웅치 올뱃살은 혈관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.